연등 부처님의 불꽃을 지혜의 등불을 속속 이으셨으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에게 법을 얻었다. 불꽃염자는 지혜의 불꽃을 부처님 법의 불꽃을 꺼지지 않고 서로 의발 전하듯이 그렇게 했으나 실로 가득 지법이 없으며 가히 그것을 얻을 어떤 그런 법도 없는 것이요. 이 무슨 얻었다, 얻지 못했다 하는 것은 세속적인 마음이지.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에게 진리를 얻어가지고서 수기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건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이지, 실로 어떤 법도 부처님은 연등 부처님에게 얻은 적이 없다. 법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법은 주관과 객관과 능소가 끊어진 자리인데, 법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법그 자체가 물건 취급하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니라 이 말이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능소관계가 끊어지고 그 원륙무이한 법은 마치 허공과 같이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빛깔도 없는데 그 법을 전해주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법 자체가 물건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야.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 설한 적이 없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설한 사람이 있고 설할 바 대상이 있는 그 진리는 기독교 하느님하고 인간관계가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런 말이 외도 얘기나 되는 것이지 마음 밖에 얻은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죠.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원했으나 뻑뻑이기 머무린 바 마음이 없음이라. 보살은 부처님의 불국토를 꾸미고 장엄한다. 보살이 보살도를 실천을 한다. 보살이 부처님의 모든 그런 그 지에 오르기 위해서 불국토를 건설하고 뭐또 그런 것들은 세속적인 의미로 마음이 머무린 바가 없이 그렇게 불국토를 장엄하고 불국토에 실천을 하고 하는 것이지 내가 불국토를 장엄하고 부처님 행을 행해서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생각을 내게 되면은 금강경 사상에서는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없는 모습에 머물러 가지고 육바라밀을 해서 보살이 실천했다고 할 수는 없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불도를 장엄하는 것은 그건 세속적인 의미로 절도 짓고 포교당도 만들고 중생을 위해서 보시도 하고 그러지만 원뿌리 자체는 머무른 바 없이 불국토를 장엄을 하고 진리를 깨달아도 깨달은 진리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히 얻을 것이 없는 진리를 깨달아서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강경에 머무른 바 없이 불국토를 장엄하고 내 마음을 수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원래 우리 마음은 본래가 청정하고 본래가 다 진리를 다 구족히 가지고 있는데, 그걸 깨닫는다, 뭐 한다, 마음을 일으키면은, 일으키는 마음하고 보는 진리가 되기 때문에 능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능소가 갈라지게 되면은,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남과 북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 세계가 허리유차면 천지현격이라고 조그만 틈에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고 해가지고 어쨌든지 우리 불교는 우리 선어불교는 시와 비와 선과 악이다 너다 나다 하늘이다 땅이다 이런 어떤 차별적인 개념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사라져버려야 된단 말이야. 이 차별적인 개념이 사라지려고 하면은 우리 사된 육신 자체가 내 버려버려야 된단 말이야. 내 몸이 색수상행식, 정신적인 것, 수상행식하고 물질적인 색이 결합이 됐는데, 우리 몸뚱이 자체를 구성해 보면은 구성한 원인이 색수상행식이고 지수화풍이라 하지만, 그것이 흩어지고 난 뒤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의 허공성이지 우리 몸뚱이란 존재하지 않. 예. 이내 몸뚱이 사대 자체가 현실에서 허공성이고 내 몸이 허공과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부처님의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빛깔도 없는 그런 무주상 머물이 없는 그 자리. 예.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허공이 산화대지를 다 수용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뚱이를 집착하고 우리 몸뚱이에 꼼짝달싹하면은 쪼매한 것밖에 안 보이는기라 전부 내 몸뚱이 노예가 되고 종노릇이 돼가지고 사람 관계 진리 보는 거 먹고 자고 행주자와 회사 생활 말 쪼매는 내 이것밖에 안 보이는겨. 그렇지만 내 몸이 허공과 같다, 텅 비어 있는 허공성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확 달라져요. 예, 인생살이가 확 달라진단 말이야. 우리 몸뚱이 이거 포기해버리고 버려야 돼. 예. 어차피 이건 아무 의미도 없고 무정물 아닙니까? 우리 몸뚱이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60년, 70년 살도록까지 이 백혈구, 적혈구가 하루에도 수십만 가지가 생멸하고 없어지고 생하고 없어지고 없어지는데 우리 주인공이 우리 몸뚱이 뭐가 있겠어요? 예. 우리 주인공은 불교에서 금강경에서 얘기할 적에 모습이 없는 허공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뚱이가 허공성이라고 할 적에 이 조그만 내눈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뚱이 자체를 인식해가지고 내 의지로 사면 아상인상 중생상 거기에 탐진치까지 가미가 돼가지고 쪼매는 살림살이밖에 못 산다. 그것도 지 것도 아닌데. 예. 우리 몸이 세포 조직이 이렇게 많이 돼가지고 각자 그 백혈구, 적혈구가 다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뚱이 지수화풍 속에 주인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주인공이 싸움 싸우다 볼일 다본거 아니에요? 가령 주인공이 심장이다, 어디 뇌다, 무슨 콩팥이다, 뭐다 이럴 적에 요즘 암병 걸려가지고 또 이식수술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이식수술 해놓으면 그쪽에 콩팥이나 신장이 내 주인 찾아간다고 뱃속에서 싸울 거 아니에요. 고양이 그립다고. 우리 몸뚱이 자체는 금강경에서는 정이 없는 무정물이라요. 그게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고 이 몸뚱이에 끄달리고 나면은 쪼매난 지 몸뚱이에 사는 자리 지 것도 아닌데 집착돼가지고 산. 불교를 아는 사람은 눈이 하나 더 달려야 되고. 우리가 이 앉아있는 이 마음속에 우리 몸 자체가 허공성이라고 하는 것. 산화되지 모습이 있는 것도 허공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 자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 이 지경에 가야 부처님하고 대화가 되는기라. 예? 예. 금강경이라든가 저 능엄경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가 바로 내 마음이 존재하는 바로 그 현주소다. 그걸 강조를 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모습이 있는 것만 살다 보니까 진짜 비어 있고 모습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내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거. 허공을 우리가 볼 적에 무슨 모습 있고 색깔 있고 냄새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지금 우리가 마음을 써서 오늘 부암사까지 이렇게 왔지만 우리 마음 모습이 물체도 아니고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도 있었고 천지가 생기기 이후에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모습과 색깔이 빛깔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빛깔을 내고 내 마음이 이렇다고 할 적에 붉은 마음이 내 마음이고 파란 마음이 내 마음이고 무슨 마음이 무슨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지지만 우리 진짜 마음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응? 예. 능엄경의 이치를 보면은 툭 튀어 있는 산화대지를 볼 적에 우리 마음을 그쪽으로 보내버리고 어두움을 볼 적에 우리 마음이 어둠을 보는 쪽으로 보내버리고 비가 개인 뒤에 청명한 하늘을 볼 적에 하늘을 보는 내 마음을 그쪽으로 보내버리고 다 보내버리지만 보내버릴 수 없는 그뭐 소소영영한 그건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것이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비어있는 허공성이라는 거예요.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슬기가 없지만 우리 마음은 허공과 다르지 않아요. 예. 우리 마음은 슬기가 있잖아요.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데. 예. 설사를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도 그 허공하고 틀리잖아. 예. 그러니까 이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결집안에서 불공하고 뭐 오래 살기나 하고 뭐 돈이나 벌고 건강이나 하고 뭐 이런 것은 자기가 원래 부처님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는 절대 평등의 이치를 모두 가는 거예요, 그거. 예? 예. 다 내가 갖춰져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금강경을 볼 때 우리 몸뚱이 자체를 절대 번뇌와 망상덩어리로 부글거리는 이 내 몸뚱이 자체를 따라다니지 않고 너하고 나하고는 거부를 한다. 내 몸뚱이 자체는 허공성이다. 예.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참나 만상의 모습이라는 것은 금강경이 얘기할 적에 모습이 없는, 빛도 색깔도 없는 모습이 없는 법신불이, 예, 무상의 법신불이 하나의 슬기로 나타진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금강경이 이해가 되지. 우리 몸에 이렇게 집착되어 있으면 쪼매려 몇 평 되지도 않고 보는 것이 꼭 그거밖에 못 사는 거야. 예. 오늘이라도 내 몸이, 몸과 마음이 허공성이다. 산화되지도 허공성이다. 빛도 색깔도 없는 것이 내 모습이라니까, 뭐, 싱거워가지고 맛도 없고, 뭐, 이런 게 다 있는가 싶부터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세상을 보는 눈, 상대적인 걸 보는 눈, 우주의 살림살이가 금강경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인공이, 이 번뇌 망상하고 상대적인 삶 속에서 우리 몸뚱이 자체 종노릇밖에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뚱이 종노릇 하다가 평생 마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평생 말지만 그것이 투자 가치가 있으면 모르지만 언제 자동차 사고로 뒤질지 암에 걸려서 뒤질지 마느라고 이혼당할지 자식 새끼한테 배신당할지 상대적인 삶사는 원래 그런 거니까. 예.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그런 우리 마음, 모습이 없는 법신불에서 모습이 있는 우리 색신을 나타냈다는 어떤 그런 철저한 기본적인 인식이 금강경 볼 적에 내면에 깔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예. 그래야 묵묵망언이요 소소현전이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는 그 맛이 싱겁다고 하겠어요? 짭다고 하겠어요?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이 소리도 색깔도 없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중생이지만 아침에 좋은 쾌가 있다는 소리를 누가 친구지간에 이 얘기를 해주면 막 기분이 굉장하고 막 그렇잖아요. 또 그냥 일기가 안 풀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막 그릇을 집어던지고 빗자락을 집어던지고 보성이하고 못사니 뭐 귀진이하고 사니 못사니 놔놓고 보니까 저건 완전히 지길이고 나는 낙일이고 에이? 나는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갔던 게 아니라 너는 잘해먹고 잘 살았는 동 별별 방광을 다 하잖아요. 예. 그것이 우리 무상의 법신불에서 나오는 그림자예요. 예.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안입이 설시는 색생양 미처법 육진의 경계를 미워하지 말아라. 예. 우리가 달을 볼 적에 맑은 밤하늘의 달은 제2의 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2의 달은 뭐냐? 우리가 눈병이 나가지고 눈을 비비다가 허공에 달을 쳐다보면 달주에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그건 달하고 관계없이 달의 모습을 못 본 이유가 내가 눈병이 나서 그런 거 아니야? 달에 허물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3의 달이라는 것은 청광유수 청광울이라 물만 있으면 다 달이 비친단 말이에요. 물만 있으면 달이 비친다. 그 제3의 달이란 말이에요. 물에 비치는 달이나 우리가 눈병이 나가지고 눈을 비벼가지고 허공에 맑은 달을 볼 적에 주위에 이렇게 허공꽃이 피어가지고 달이 이상해 보이는 거나 그건 제1의 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좀 달하고 모양은 약간 좀 이상하더라도 그러니까 불교를 알고 보면은 세상 사람들 사는 것이 착하게 살아도 그만 악하게 산 놈처럼 죽일 듯이 미워하는 그런 생각도 낼 필요도 없어요. 다 그게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사대라고 하는 것이 산화되지라고 하는 것이
허공성이다. 아, 이렇게 한번 인식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조그만 이 마음에 그득하게 우주적인 마음이 이렇게 살아나는가. 시스는 타고르가 이 금강경이나 선지라는 그 시 한 구절도 못 써요. 시 한 구절도 못 써. 그러니까 불토를 장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무주에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장엄한 것이 진짜 장엄이지. 몸뚱이 큰 건 수미산보다 더 큰 몸뚱이 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단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건 금강경에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미 공으로 파악이 돼버리고 관자재 보살의 행 신반냐 바라밀타를 행할 적에 조건 오 온계곤 도 일체고액 사리다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 눈으로 이 우리 사대라든가 산화되지 모든 모습은 철저한 공으로 파악이 됐는데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아침저녁으로 부르고 뭐 해도 관세음보살이 내 몸이라든가 이 산화되지가 공으로 파악된 그건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소원 성취해달라고 막 불전 놓고 그냥 뭐는데 관세음보살하고 거리가 먼 거야. 그쪽도 다 불교고 이쪽도 다 불교지만 일단 내 몸에 국집해가지고 번뇌망상이 부글거리는 이 4대 육신 가지고 나는 내 주인공이 아니고 여태까지 쏘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속에 그걸 씻어내버려야 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세상에 나면은 생로병사가 있는 것인데 금강경 이치를 알면은 허공이 무슨 생로병사가 있습니까? 빛도 소리도 색깔이 없으니까 생로병사가 없잖아요. 우리 몸뚱이 전체 자체가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고 주 한번 머물면 어떻게 살고 죽고 늙고 병듭니까? 우리가 묵조명에 소소영영 그 자리만 알아버리면은 이 생로병사 이건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몸뚱이가 아파가지고 꿍꿍 앓고 뭐 그런데 우리 소소영영한 그 마음하고 몸뚱이하고는 별거예요. 그렇지만 몸뚱이가 아프니까 소소영영 그 마음을 빌려서 입으로 명진장이 아야아야 아프다 그러는 것이지 지금 몸뚱이 아픈 거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생각 갖고 사는 사람한테 무슨 큰 병이 오겠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못 써가지고 밤마다 이쪽 통장 저쪽 통장 어디 은행 가서 옮기고 뭐고 애들이 훔쳐갈까 싶어서 이쪽 농장 저쪽 옮겨다 하다 보니까 그게 병도 생기고 뭐 집착되어 있는 게 다 병이잖아요 여기. 금강경을 읽으면은 숨겨놓을 데가 없어. 통장을 숨겨놓을 데가 없어. 어디다 숨겨놔야 되겠어? 금강경 속에 숨겨놔야지. 비어버리는 거, 비어버리고 빛도 색깔도 없는 내 마음자리에 통장을 숨겨놔두면은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래? 누가 알겠냐 이 말이야. 모습이 있는 통장을 모습이 있는 장, 긴고 농장 다 거기다 감춰놓으니까 마음 못 쓰는 사람들이 그것 뺏으려고 훔치려고 도둑질하다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만장이 해도라고 중생이 있는 걸 감추는 것은 도둑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켜가지고 도둑질하게 만드는 간접적인 도둑을 키우는 장본이나 금강경을 보면 머무른 바 없는 그 자리에다가 통장을 갖다 떡 놔두면 그 거득하잖아요.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이. 전체가 한 모습 아니에요. 전체가. 전체가 허공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망상이 다 녹아 없어져서 내 몸이 허공성인데 그게 무슨 지수화풍 색수상행도 인정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망상이 있고 무슨 병이 있겠어요. 내가 뭐 이런 소리 하니까 허풍쟁이 같은 소리 같지만 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사니까 편해요. 편해. 편탄 말입니다. 몸뚱이 집착해가지고 이 못난 몸뚱이 집착해가지고 아침 저녁 거울만 들여다 봐봐야 무슨 얼굴이 나아질 택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장가 결혼 생활도 한번 안 하고 뭐 이렇게 총각으로 늙어보는데 무슨 좋은 쾌가 있겠어요. 내일 모레 나이 60인데 수행이라고 잘 살지. 일진이 청정함이로다. 일진이란 건 뭐예요? 금강경에서 모습이 없는.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모습. 그게 일진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오염이 되겠어요? 거기에 어떤 우리가 허공성이라고 생각해도 거기는 생로병사가 없는데, 그 선사들이나 도인들이나 오녀나 이 하모스님이라든가, 갱무신심 수피생사, 다시는 나는 몸과 마음이 있어가지고 생로병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열반송에 못 받고 갈 적에는 이 이치를 다 깨닫고 가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은 죽지 않고 지금 이 글 자체가 살아서 우리에게 냉큼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영감이 좋아가지고 그냥 나는 어떻게 영감하고 더 일찍 만나야 돼, 늦게 만났냐 이런 소리를 막 한다고 또 종표가 뭐 보살도라면 또 물어가지고 그 답하는 소리를 나한테 또 전화를 해줘요. 어떤 사람은 영감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또 물어보면 재밌냐면은, 우리는 빨리 헤어진다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세 살 전에 만나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너무 늦게 만났다고 막 그런다고. 아이, 사람과 사람 관계 자체가 그렇게 금질이 좋고 한다고 해도 어차피는 가야 될 몸인데, 그렇잖아요. 서로 비어있는 공간 속에서 서로 사랑해주고,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무상의 어떤 그런 마음 자체 서로 다듬어주고, 위해주고 해야지. 그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지 몸땡이 잊어버린 공부를 해. 세상 살이란 건 제가 이 얘기하지만 열심히 살 뿐이지 그게 큰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남의 살림이니까. 돈도 많이 벌려면 남의 호주머니 돈을 내 호주머니 돈으로 이 얘기를 하죠. 벤처 기업이니 뭐니 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하나밖에 안 되는 벤처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싸게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게 벤처 아니겠어. 난 다른 몰라도. 그 다 다른 사람 호주머니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모아야 되는데 그 짓을 알고는 우습게 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열심히 살 뿐이지. 자기가 처해 있는 중앙고속 사장님은 그냥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속에서 수행하면서 사람들하고 선후배 관계 열심히 그렇게 살 뿐이지. 열심히 사는데 그건 모습이니까 부서지는 것이고 모습이니까 전부 흩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 열심히 살다 보면 함께 잘 쌓여져가지고 장엄도 되고 또 이렇게 하지만 모습 있는 건 어차피 흩어졌다가 모였다 모였다 흩어진 거 그걸 어떻게 사람이 인력으로 마음대로 하냐 이 말이야. 답이 없어 그거. 답이 없는데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게 저 정치하는 사람들. 내일 개박살이라도 오늘 승부를 건단 말이야. 알고는 그짓 못해요. 알고는 그짓 못해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는 망신 공부가 돼야 돼. 몸 잊어버리는 공부가 돼야 돼. 몸만 잊어버리면 이 금강경 아무리 읽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법화경의 묘지를 읽다가 이 종경스님이 옛날에 법화경을 7년 동안 독송을 했다 그래요. 친감 보현 회원하고 보현보살이 그 법화경 속에 부처님은 이 손에 털 구멍에 삼천대천 세계를 건립해가지고 삼천대째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한다는 내용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저 너무 허무한 소리라고 해가지고 이 종경 스님이 법화경 읽으면서 믿지를 않았어. 뒤에 법화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었을 적에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이 몸이 허공성이라는 걸 깨달았어. 이 몸이 이 내 몸 자체가 허공성이라는 깨달음. 허공성이란 걸 깨달으니까 털구멍 하나에 삼천대천세가 건립하고 부처님의 백억신이 거기 존재하는 그 위치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허공에서 산화대지가 다 그 들어있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조그만 이 몸속에도 이 허공성이라는 내 마음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보이는 지구는 여기 가만히 앉아서 다 보이잖아요. 설사는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큰 살림을 살아야 불교가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법화의 묘지를 궁구하다가 친히 보현보살의 가리킴을 감득한지라. 청정신심하여 망신공부가 됐단 말이죠. 종경스님도. 내 몸과 마음이 소리도 빛깔도 없어가지고 청정해서 안거 구실하며 편안히 거해서 실상의 이치를 구하며 가만히 그 깊은 법황의 뜻에 부합을 해서 화로 전인하니 화려하니 전인을 깨달으니 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전생에 발심해가지고 공부한 인연이란 말이죠.
우리는 불법을 만나는데 우리가 부암사 와서 금강경 얘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만은 이것도 다 전생인연으로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루아침 인연이 아닙니다. 하루아침 인연이 아니에요. 이런 인연들이 우리가 다른 모임보다도 금강경 진리를 얘기하면서 무상의 진리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진리꽃을 피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우리가 무슨 뭐 선악이니 무슨 뭐 벤처기업 투자해가지고 뭐 이익을 갈고 하니 뭐니 뭐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어떤 허공성, 이 우주적인 삶 속에서 다 서로 부처님 마음으로 청경하게 만나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고 나눈 것이지. 그렇잖아요. 모두 앉아있는 모습이 부처님 모습이고 앉아있고 웃고 있는 모습이 다 허공이에요. 나도 허공이고 허공이 얘기라고 허공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좀 느껴보세요. 예, 그런 걸 느껴봐요. 화련히 앞에 인연을 깨달으니 똑바로 몸과 마음과 법이 양망함을 얻고 내 몸하고 밖에 경계하고 항상 둘인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법화경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 과거 전생에 내가 법화경을 또 읽었고 이 내 몸과 밖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이 어느 한순간에 전부 다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 야정수한 너불식 만선공제 얼멍기라고 밤에 깊은 바다에 낚싯바늘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낚시질하는 것은 그건 고기 낚기 위해서 낚시질하는 것이 아니걸랑. 내 자신을 사색을 해가지고 만기 물과 나를 잊어버린 차원에서 낚시질을 하는 거나 고기 잡기 위해서 낚시질을 하는 것은 그건 어떤 세속적인 의미고 이제 뭐 동양화에 도령이 쓰고 낚시질하고 비 부슬부슬 하는데 그 뭐야 버들 밑에서 낚시질을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고기 잡은 의미가 없어요. 뭐 고기 잡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만기 자신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낚시질한 말이야. 야정수와 너불식 밤은 고요한데 어불식 고기가 물질 안해 자기 자신의 모든 걸 잊어버렸다는 거거든. 만선공제 올맹기라 집에 돌아올 적에는 허공을 배에 가득히 싣고 달방금 밤에 되돌아온다 이 말이야. 허공. 예. 옛날 분들이 다 수행해가지고 얻은 그런 내용. 똑바로 몸과 마음 두 가지 잊어버린 것을 얻고 근진이 구민이로다 육근과 육진을 함께 빠뜨려 버립니다. 망신 공부죠. 몸 잊어버리는 공부. 예. 또한 일러라 장엄이 정토 장엄 보니까 장엄이 이난 무엇인고 장엄한다는 존재가 이난 무엇이냐. 금강경을 듣는 것도 우리가 장엄하는 것이고 불사를 하는 것도 장엄한 것이고 회사 생활 속에서 모든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것도 다 그것이 장엄한 것인데 그 장엄이 진짜 원래 모습이 없는 장엄을 해야지 유루적인 장엄을 하게 된다라면 금강경 뜨다고 거리가 멀단 말이지. 장엄을 아는 것이나 장엄을 안 하는 것이나 다 나한테 원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튕기는 사이에 원만히 84,000 법문을 다 성취할 수가 있고 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요. 칼자루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무상의 내 마음이 칼자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하느님이 해결해 주고 부처님이 해결해 주고 관세음보살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원래 갖추어져 있고 본래 청정한 그 자리니까 칼자루가 나한테 있다는 거야. 찰나의 멸각 잠깐 사이에 삼지겁을 멸했음이로다. 과거 전생으로부터 지은 업장이 무수무수하게 많은 건데 삼아승지겁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급을 세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일생 사는 것이 일급하는데 삼아승지겁은 무수하게 많은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건데 그 쌓아온 중생의 탐진치 모습이 원래 내 자신이 청정하다 이렇게 딱 깨달았을 적에
그 업이 깨닫는 순간 다 녹아내려버린다. 그런 얘기죠. 예. 설이 비록 지혜의 등불을 연등 부처님에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받듯하지만 전계 삼마며 무슨 무엇을 이나 전에 받았으며 개는 이 개는 무슨 개는 이난 무슨 이 말이죠. 듣게 삼마오 이난 무엇을 얻었는고. 벌써 얻었다라고 하면은 금강경 이치에 안 맞는 소리. 그렇다고 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라는 소리는 아니. 중생은 이 소리 하면 저기에 걸리고 저 소리 하면 저에 걸리고 물을 있는 존재를 없애라 하면은 있는 존재에 폭 빠져가지고 그 다른 것을 생각을 못해. 예? 마음 자체를 허공같이 비워버려라 하면은 비워버린 공간이 따로 있는가 지금 울타리를 맞아 그것도 전벙 빠져가지고 못 해난단 말이야. 예. 예. 현실에 집착하지 않으면은 이상주의에 빠지고 이상주의에 빠지다 보면 현실을 무시를 하고. 예. 그게 우리 중생의 살림살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금강경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우왕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공부하는 우리에게 해당되니까 세상살이 살아난 건 우리 불자님들이 나보다 더 잘 알지만 금강경 이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뭐 애들 모욕시키고 뭐 용돈 주고 뭐 하고 그런 건 뭐 나보다 다 잘하잖아. 뭐. 정암도 나보다 잘하고. 주고받는 것이 무주. 머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어지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 인연을 심고 꾸미는 것도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있는 허공성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의 자리고 바로 내가 머무르게 할 현주소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록 가로대 불국토를 장엄했으나 꾸미는 바는 무슨 국토며, 꾸미는 바는 무슨 국토며, 불국토를 부처님이 꾸몄다고 하는 것은 무슨 국토며, 또 능엄은 능이 국토를 장엄했다는 그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고, 능소가 갈라지면 안 돼요. 능과 소가 이미 없음에 마음에 또 뻑뻑이 머무른 바도 없는지라, 마음에 이미 머무른 바가 없으니까 그게 무슨 너무 모든 망이 끼일 테 있겠습니까? 다 녹아서 흘러서 내려버리는 것이요. 망이 이미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면은 소소영영한 하나의 그 진리자리가 눈앞에 또렷이 나타난다. 허공과 같이 단멸에 빠져가지고 허무주의 이치가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비워버렸을 적에 내 몸이라든가 밖에 육신의 경계에 왔다 갔다 하는 내 마음이 다 사라지고 비워져버렸을 때 우리 진짜 모습은 하나의 소소영영한 그 모습은 바로 우리 현전 앞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법화의 묘지를 연구하다가 감험 계실이라 증엄함을 깨달아 느껴가지고 실상의 이치에 개합해서 똑바로 마음과 법 두 가지 잊어버림을 얻고 내 몸의 육진하고 밖에 육진의 경계를 함께 빠뜨려 버렸음이로다. 망신 공부가 됐다는 거죠. 몸을 잊어버리는 공부가 됐다는 거죠. 몸을 잊어버리는 공부가 됐다는 거죠. 또한 일러라, 장엄계 삼마오, 이난 무엇을 장엄했다고 하는고, 한번 손가락으로 탱기는 사이, 아주 손가락으로 탱기는 사이는 시간적으로 아주 짧은 걸 의미라는 겁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한 생각 딱 돌이키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는 원죄를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난 원초적인 원죄를 인식을 하고 하느님한테 고해성사 복을 하지만 우리 불교 금강경 이치성에는 원죄라든가 무명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달아서 느꼈을 적에 아 이렇구나 하면 그건 사라지고 없는 것이지 지가 그 이치를 얘기를 해도 자기가 전생에부터 금생에 지은 죄를 가슴에 안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눈병 나가지고 눈을 비벼가지고 하늘에 보름달을 보듯이
하름달에 보름달에 주위 가에 무슨 태가 끼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의 눈병에 의해서 허물되는 것이지 다른 거다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무명이라든가 원죄라든가 우연히 생긴 것이지 인정을 안 해요. 예. 하느님이 어디 있어요? 하느님이. 내가 존재하니까 하느님이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존재하니까 허공이 존재한 것이고, 내가 존재하니까 산화대지가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금강경 얘기를 듣고 하니까 지금, 실록 속에 바람이 불어서 내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고, 이후에 내가 주인공이라니. 예. 한 손가락 당기는 사이에 그런 사마지체들이 다 멸각해가지고 무법불언이로다. 이런 소리 하니까 마구잡이 퍼먹고 죄질하고 헐어 다니라는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이 기본이 돼 있어야 금강경 강의가 되는 것이지 기본 다 안 돼 있는 사람들 이거 헷갈려서 모르는 거야. 예. 지가 아는 만큼 법사의 얘기를 가져가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은 땅이지만 당근을 심으면 빨갛게 나오고 물을 심으면 하얗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땅은 그게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지가 생각하는 모습값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그렇잖아요. 예. 부처님이 삼매에 안주해가지고 뚝 앉아서 계시는데 부처님 삼매가 무슨 삼매냐면 소리도 빛깔도 없는 모습도 없는 그 삼매에 앉아 계시면 그 소리도 없고 빛깔도 없는 그 모습에 어찌 수지자 가섭전자가 알겠어요. 그자는 모른 부분이 정답이에요. 예. 가섭존자가 삼매에 앉아서 이렇게 불을 태우고 왕삼매에 앉아있으면 가섭존자 법을 받는 아란존자가 가섭존자의 삼매경기를 알겠어요? 그건 모르는 부분. 그건 안다 그러면 능소관계가 대상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 원륭무해한 금강경의 사상은 그건 그 자리는 무주무상이야만이 예. 모르는 부분이 진짜 그게 답이라 이 말이에요. 예.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에 붙여버려야지 꼭딱실이 알라 그러면 또 벼이 붙는 기라. 응? 예. 불용구진이라 예. 네 망상을 없애라 하니까 망상이 따로 있는가 싶어가지고 거기에 얽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니 그게 또 빙이라. 예? 그 이치를 금강경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계속 법당을 돌면서 부처님한테 천배 만배 전배를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영웅. 그래야 그게 맑아지는 것이지 좌부구에 앉아가지고 이목구하고 앉아있으면서 이 몸뚱이 육신에 콱 얽매있고 해제 때 봉투고양이 많이 안 들어오나 들어오나 과일은 인류로 먹어야 되는데 전부 그래요 우리 보모사 선방에도. 네. 과일도 맛없어 먹지도 않고 뭐 그게 공부가 되겠어? 안 되지 안 돼. 법이 원룡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일찰나간의 죄도 멸하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원죄라는 거 없는 거예요. 원죄라는 거 없는 거예요. 에? 본래 청정한데. 지가 눈병이 나서 눈으로 비비고 달을 보니까 달이 그림자가 비치고 환에 같이 옆에 모인 거죠. 달한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에? 지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 키운 놈이 불전 훔쳐먹는 놈인데 훔치지 마라 그러면 더 훔쳐 이놈이.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노심한테 아주 개박살이 나가지고 두드러 맞아가지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쫓아내버렸는데 울고 가서도 빵집에서 빵 사먹고 있더래 그놈이. 그냥 그놈이 도둑질이 도둑질이 아니여. 그건 그냥 그렇게 허공 속에 도둑질을 한 것이지. 그래가지고 저놈 안 되겠다고 쌍계사를 보냈는데 보니까 막 불 터져가지고 뭐 그러더라고. 잔소리도 안 했지 나는. 주어 터지고 울산에서 이제 도둑놈 취급받고 이제 국민학교 6학년 때인데 지도 모르는 거지. 왜 훔치는지 지도 모르는 거야. 손이 갈 뿐이지. 사람 그 돈이 들어있으니까. 그 내한테 와가지고 한 사흘 잠을 재웠지 내가. 재우고 하루아침 그랬지. 야 이놈아 네 것을 훔쳐먹은 놈이 어디 있더냐 임마. 선언 불전은 네 건데 네 것을 훔친 놈이냐. 그건 국민학교 5학년 되니까 그건 알더라고. 어떻게 그것이 지건 네 거냐 이거요. 아니면 내가 널 키워가지고 너는 학성선은 장차 원장인데 그 자 불천하는 거 뭐다 네 거 아니야 이놈아 왜 네 것을 훔쳐 이 병신아. 그러니까 눈을 깜짝거리면서 하 이게 참 어른이 꼬시는 건가 긴가한가 뭐 일사더만 그 뒤에는 나는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 버릇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국민학교 5학년 지금 동료들한테 모여가지고 학성선은 시가가 얼마나 나가겠느냐고 그들한테 예.
두드러 팬다고 다닌 게 아니라, 두드러 패가지고. 아니, 허공이 훔치고, 허공이 빛도 소리도 색깔도인데, 그걸 어떻게 어른 마음으로 애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그걸 그 고치냐, 이 말이요. 두드러 팼는데 도망 나가지고 빵집에 빵 사먹고 앉았단 놈이, 그건 무슨 놈, 그게 무슨 원죄니 죄의 대가가 뭐가 있겠어. 저 새끼는 전생 붙어서 남이 훔치는 버릇이 배워가지고 금생에 나와서 저렇게 잘 훔친다고. 맨날 요렇게 취급하고 범죄하고. 지게 무슨 원죄하고 무슨 무명하고 지가 무슨 해당인 되겠어. 그냥 손이 가니까 훔치는 거지. 그 놈이 그지라라고 했어, 그 놈이. 다 지 거라고 생각하면 다 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응? 이 불교를 알면은 몸뚱이 잊어버리고 허공성이란 걸 알아야 돼. 이 몸뚱이 번뇌와 생사와 부글거리는 이 몸뚱이 딱 그동안 전체적인 내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든지 딱 잘라내버려. 그러지 전에는 이 금강경 이해가 안 돼. 응? 정토 장엄 일을 이와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하니 실상의 이치와 더불어 입에 대지 아니함이로다. 똑바른 법의 눈 가운데는 얻을 것이 없어. 얻을 것이 있다라 하면 그건 대상인데, 대상은 아무리 커도 그건 대상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예. 수미산이 아무리 크지만 모습이에요, 그건. 예. 모습이 없는 것이 큰 것이지, 모습 있는 건 그건, 예, 조사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큰 모습도 다 떡주물도 이렇게 주물러버린. 그런 금강경 이치를 아는 사람이 정치도 하고, 그렇게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예, 세상에 살아야 자연 환경도 깨끗해지고, 자연의 순응에서 생명대로, 그렇게 해서 세계 평화가 와야 돼. 예,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얻을 바가 없건을 열반 마음 밖에, 열반 마음 밖에라고 하는 것은 사량 분별로 하는 소리죠. 이? 열반은 생사가 끊어진 자리가 열반이니까 열반심 밖에 부질없이 장엄만 한다. 에? 장엄만 한다. 어떤 모사는 그냥 갖다 놓지 말아도 이 바구리 저 바구리 그냥 웬 과자를 그렇다 부처님 앞에 갖다 놓고 한참 그렇게 하더만 요즘 또 그거 쉬어졌는가 봐. 지금도 그래. 이 바구리 저 바구리 그냥 울산도 가져와가지고 울산 스님한테 얼마나 혼이 났는지. 그저 괜히 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 제3의 달, 제2의 달을 보고 달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이 말. 예.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봐야지, 달을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착을 하게 되면 자기 손가락도 모르고 달도 모르는 거예요. 달은 밝은 건데 손가락하고 달을 하니 달이 어두운 건지 밝은지 그것도 모르고. 중생의 살림살이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살림살이를 사는 거 아니겠어. 육진의 공적을 육진의 공하고 적한 것을.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산화돼지가 모습이 있지만 저기 다 이 지구도 지금 이 순간에 자꾸 마멸돼가지고 없어지고 그러는 것인데, 예, 눈앞에 나타난 육진에 비어버리고 고요한 것을 무인해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어. 추도 수미 침옥섬이로다. 저 수미산을 추도 밀어 넘어뜨려가지고서 옥섬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의미를 해요. 달을 옥의 깨꾸리 저 뭐 뚜껑이라고, 옥뚜껑이 속에 잡아 넣음이로다. 큰 수미산을 달 속에 잡아 넣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 분별의 어떤 현주설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고 박살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예. 고정관념을 싹 벗어버린다. 예? 장엄 정토사 여하오, 정토를 장엄하는 일이 무엇인고? 하머스님 설이. 정법의 눈이, 똑바로 보는 눈이 그 참된 종지의 요긴한 도리를 얻은 것이로다. 얻을 적자를 밑에서 살면 되겠죠. 그러면은 정법의 눈이라고 하는 것을 뭘 이루는 것인고? 무소유, 법의
법이 있는 바 없는 이치를 요달한 것을 바로 정법의 눈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끊어져 가지고 얻을 것이 없을진된 일체를 사랑 분별하는 내 마음의 존재도 또한 없어져 버리는지라. 마음으로 얻을 바가 없는 것을 이것을 열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니 여기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바로 열반의 생사를 초하는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참으로 장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치상신토만장엄이로다 형상으로 몸으로 국토장엄이라는 그런 어떤 모습 있는 것을 취해가지고서 부질없이 많은 부질없이 그런 뜻이요. 많은 부질없이 부사적으로 부질없이 장엄함이로다. 장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모습만 남기고 인연만 더덕더덕 지어진 그런 것들이다. 고로 대신을 호해가지고서 비신이라고 말하사. 큰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아닌 비신이 큰 몸이지 기질 큰 몸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고 할 수가 없다. 비신이 바로 큰 몸이다. 치령, 지견, 무속이라 세상 사람들이 큰 것만 보면 꿀떡 넘어지니까 그 큰 거 별거 아니여. 수미선 별거 아니여. 별거가 뭐가 별거냐? 지견이. 이런저렇게 생각하는 지견의 아르마리. 지견의 아르마리가 붙일 때 어디에도 여기에도 안과 밖에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끊어져. 붙일 데가 없는 것을 알아서 하게 이르는 것이다. 치라고 하는 것은 직연이 의지할 바가 없게 해가지고서 모든 모습이 끊어진 그 자리를 그렇게 알게 성취케 하는 것이니라. 그런 얘기.